왜 애기 버릴까? 이렇게 궁금증만 갖지 말고 그 애기 버린 사람이 얼마나 어떤 심정이었을까? 아니, 고아원에 가면 살잖아요.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요, 100일 내내 힘들고, 1년 내내 힘들고, 3년 내내 힘들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견디고, 어떻게 해서든 견디고 견디다가 그날 하루 못 견뎌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 하루 못 견뎌서 죽기도 하는 거고요. 6살 된 딸을 홀로 키우고 있는 강진우 씨. 아빠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학교 앞을 오갑니다. 저쪽 앞에가 이제 정문이고, 여기가 이제 구문. 출생 되면은 이 학교가 기준이 되는 거죠. 내후년이면 딸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아직도 출생 신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시에다가는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출생 신고 하기 전에 이 관리번호로 좀 갈 수 있는 배정을 좀 해달라, 회의를 들어갔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결론은 아직 안 나왔어요. 꼭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에선 혼인 중에 임신한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아내는 이혼 소송 중이었습니다. 별거 중에다가 이혼을 이제 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아이가 들었으면서 이제 아이가 6개월 만에 나온 거예요, 미숙아로. 수정이가 생겼을 땐 전 남편과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적으로 남남이 될지라도 이혼하고 300일이 지나기 전에 태어난 아기는 혼인 중에 임신으로 간주해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수정이는 임신 24주 만에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이혼하고 180일 정도가 지났을 무렵입니다. 그때 만약에 출생신고 했으면 전 남편 호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있어야지 이 아이를 양육할 거 아니에요.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켜야 되는데 다 아버지가 아니라고 만약에 부인한다면 아이가 굉장히 위태로워지는 거잖아요. 더구나 옛날에는 엄마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서 아버지 아이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전 남편 호적엔 올리기 싫다던 아내. 지금 와선 차라리 그때라도 할 걸 후회가 큽니다. 엄마는 아이가 3살 되던 해 집을 나갔습니다. 지갑에 넣어갖고 다니. 항상 넣어갖고 다니. 언제 어느 때 그 법이라는 게 어떻게 제명될 수 있으니까는 이거를 이렇게 해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갖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복사도 한 번도 안 해. 딸의 존재를 증명하는 건 이 출생 증명서가 전부입니다. 2015년 엄마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모를 경우 미혼부인 아빠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법이 생겼습니다. 이른바 사랑이법. 수정이 아빠는 이 법을 근거로 법원에 미혼부 출생신고를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출산 당시 발급된 출생증명서에 엄마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엄마가 누군지를 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이름 자체를 모르고 이 사람이 영어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야 돼. 아이 엄마의 손을 잡고 병원에 가서 저기를 했는데 미혼부가 안고 있는 이 아이의 엄마가 유부녀가 아님을 증명해라라는 그런 조문이에요. 이름도 모르고 등록 기준지도 모르고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가족관계 등록부를 띌 수가 없잖아요. 엄마가 유부녀인지 누군지 절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럴 때만 어쩔 수 없이 그 사정을 감안해서 출생신고를 해줬던 것이지. 사랑이법 시행 후 4년간 이 법으로 출생신고를 신청한 사람은 500여 명. 성공한 건 70여 건에 불과합니다. 사랑이법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엄마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은 다 출산을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엄마의 신분을 확실하게 확보를 해놓거든요. 뜬금없이 아이를 갖다 놓고 가는 경우가 아닌 이후에는. 그래서 실효성이 많이 없었어요. 주차관리요원으로 일하던 강 씨는 치매인 어머니와 수정이를 돌보느라 일도 그만둔 상태.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받아 일부 아동수당과 보육료 등을 지원받곤 있지만 아이가 기침이라도 하는 날엔 덜컥 겁부터 납니다.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으면 2-3천 원이면 할 수 있는 거를 미래 혜택이 받을 수가 없으니까 한 3-4만 원, 많게는 5만 원. 그리고 응급실도 못 가요. 응급치료를 못 한다고요, 아이를. 주민센터 문 앞에 가시면은 애완동물 등록하세요라고 내 문패가 걸려 있거든요. 애완동물도 내 자식처럼 내 식구처럼 주민번호를 달라고 그거를 규정을 해놨는데 우리 아이는 왜 주민번호를 왜 안 주는지. 이 아이는 주민번호가 없어가지고 아예 실종이 되고 잊어먹어도 찾지를 못해요. 또 다른 하민이들이 생겨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법적으로 태어나지 않은 아이였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사망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학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바로 출생 등록이 안 된 아이들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제 막 첫 돌을 맞이한 한 살 동현이. 부르자, 하나, 둘. 잘했어. 동현이는 걸음마도 시작하기 전에 소장에 이름부터 올렸습니다. 이게 사건 본인이 지금 애기인 거잖아요. 네. 참 뭐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볼도 안 된 우리 아기, 아기가 당사자가 돼 있죠. 누구 이제 자식한테는 티끌 하나 묻히고 싶지 않다는데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니 마음표. 그렇게 편치 않죠. 두 사람은 결혼의 상처를 딛고 만났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엄마는 남편과 갈등을 겪다 결혼 8개월 만에 도망치듯 집을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저 친구가 일을 했냐면 하루에 12시간을 일을 하고 하루 올라이트까지 할 정도로 월급 들어오는 날이면 가서 다 찾아가서 자기 통장으로 다 이체를 시키는 거예요. 택시를 한국 사람이 불러줘서 가서 잘 살으라고, 예, 탈출시켜준 거지. 법원은 집 나간 아내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며 이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년 전 병철 씨를 만났고 동현이가 태어났습니다. 법률상 남편이 있는 데다 비자 문제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 출생신고가 어려웠던 엄마. 아빠가 하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 왜 안 돼? 왜? 모두 그래요. 모두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런 줄을 몰랐다고 다. 이렇게 될 거라는 상상도 못했고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를 몰랐어요. 정말로. 그냥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출생신고도 못하는 엄마 아빠 때문에 아이가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 걸 보며 차라리 아이를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 애기 버릴까? 이렇게 궁금증만 갖지 말고 그 애기 버린 사람이 얼마나 어떤 심정이었을까? 아니, 고아원에 가면 살잖아요.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외국인한테도 한국에 잠깐 온 사람도 태어난 애기한테 권리가 부여되잖아요. 국내에서도. 하물며 한국 사람이 낳는 이 자식한테. 아니 왜 서류를 안 해준다는 게 이게 그 뭐 애기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였지. 도대체. 그러면 애기를 태어난 생명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 다행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원고는 엄마, 그리고 피고는 동현이 아빠와 법률상 남편 두 사람입니다. 아빠에겐 동현이가 친아들임을, 법률상 남편에겐
동현이가 남이라는 걸 증명하는 소송. 입증 방법도 동현이와 아빠의 유전자 검사 하나면 끝입니다. 외국인의 불법 체류자인데도 아이를 낳은 친모였기에 가능했던 소송. 엄마와 달리 미혼 부인 아빠는 시작부터 복잡합니다. 소송의 주체는 아이. 아빠는 먼저 아이의 대리인이 돼야 합니다. 그 다음 아이의 이름과 성을 만드는 소송을 하고 이름이 생기면 이 아이가 내 자녀임을 밝히는 소송을 시작합니다. 이때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선 또다시 대리인 위임 소송을 해야 합니다. 유전자 검사로 혈연관계가 입증되면 그제야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지금 민법도 그렇고 가족관계법도 그렇고 지금 저희 법의 취지는 부모들 사이에 법적 관계를 일단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아이 출생신고를 해라 라는 취지예요. 근데 그건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출생신고 아이를 먼저 우선시해서 출생신고를 먼저 하고 부모 간의 법적 관리는 솔직히 나중에 정리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바뀌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7년 전 생후 8개월 된 젖먹이 딸을 태운 유모차를 끌고 거리로 나섰던 미혼부 김지환 씨. 사랑이 아빠입니다. 필통을 이걸로 할 거야, 이걸로 할 거야? 필통? 김지환 씨는 이 복잡한 과정을 모두 거치고 네 번의 재판 끝에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듬해 미혼부의 출생신고 절차를 간소화한 이른바 사랑이법도 만들어졌습니다. 신랭아도 가져오고 알림장도 가져오고 가위도 가져오고 풀도 가져오겠어. 사랑이는 올해 8살이 됐고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제가 그게 제 노력과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제도와 시스템으로 그거를 극복한 게 아니라 정말 귀인들을 만나고 정말 아주 좋은 분들을 만나는 운이 따라줬으니까 넘어갔죠. 하루 종일 전화상담 받고 방문상담 상담을 받아야 되시는 분이에요. 저를 위해서 그 판례를 찾고 방법을 찾으려면 자기 일과 업무가 종료된 다음에 야간에 남아서 혼자 그걸 찾으셨던 거예요. 그걸 이틀 3일을 찾으셔서 저한테 방법을 찾았다고 연락이 오신 거니까. 하민이네와 같은 비극을 겪지 않았던 건 고비마다 도와준 사람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기 때문. 주민번호 없는 아기랑 그 아기를 돌보는 아빠 입장에서는 그 하루라도 빨리 출생신고 되는 게 정말 그 생활에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람이요 100일 내내 힘들고 1년 내내 힘들고 3년 내내 힘들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견디고 어떻게 해서든 견디고 견디다 그날 하루 못 견뎌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 하루 못 견뎌서 네. 죽기도 하는 거고요.